정부와 여당이 발목 잡힌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암초를 또 만났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만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막후 접촉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아시아 전당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해당 상임위가 내일 열리지만 전당 법안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화전당을 일정 기간 국가가 운영하고 난 뒤 법인화하자며 전당의 운영 주체를 놓고 제동을 걸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재정지원 문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당 법안 개정안에서 전당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으로 못 박지 말고 그냥 법적 지원 근거만 두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두자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 명문화가 전례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야당은 전당 법안을 광주 법안으로 보고 있는 여당의 시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당 법안이 내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당의 9월 개관은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표는 최근 광주를 방문해서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 법안의 우선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전당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